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를 잡아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현재 연어의 고장 양양 남대천에 왔습니다. 이 양양 남대천에서 9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연어들이 쫙 몰려오거든요. 하지만 이 연어의 금어기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면 이 연어들은 산란을 하러 올라가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잡지 못하게 금어기를 정해놨는데, 금어기가 언제냐면 바다와 민물이 또 다릅니다. 얘네들은 회유성 어류이기 때문에 바다에 있다가 민물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도 잡히고 민물에서 잡힙니다. 바다에서는 10월 1일부터 금어기고 민물에서는 10월 11일부터 금어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날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짜는 10월 5일입니다 이 말은 뭐냐, 바다에서 못 잡는다. 민물에 있는 연어를 잡아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연어가 사실 잡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연어가 커가지고 느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순간 시속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람보르기니 닥쳐 구랍니다, 여러분. 근데 엄청 빠릅니다. 왜냐면 제가 민물에서 연어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현재 시즌이 어떻냐, 자, 여러분, 저 멀리 있는 레드벌룬을 제가 확대해보겠습니다. 저게 무슨 레드벌룬이냐면요, 리벌 안 보인다. 그렇죠, 강원 양양 송이 연어 축제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행을 해서 저쪽에 보시면 천막들 있죠, 저기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양양 남대천은 낚시 금지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릉 쪽으로 넘어가서 낚시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 가서 족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족대 하면 또 누굽니까? 제 소울메이트. 아, 여보세요? 아, 족대 필요하시다고요? 아, 네. 어, 뭐야, 성훈아, 맨집이라 이거 컨셉 롯같이 잡으셨다 형님이. 자, 우리 까마 형님이랑 같이 연어를 잡아보겠네. 까마 형님 이미 지금 10월 1일 전에 투망으로 잡으셨잖아요. 아니, 저거 뭐야, 연어 뛰었다. 아니 진짜. 에? 아, 이거 하면 안 되지. 자, 그래서 한번 바로 포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여러분,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이 연어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런 수풀 이런 데에 막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연어가 있으면 낚시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참깨, 참깨. 어, 너, 너. 여기. 어, 여기 간다. 커. 나 이제 괜찮은데? 잡을 수 있죠? 잡을 수 있는데. 미박한다. 일렁임이 너무 심해. 잡았어요? 잡았지. 이 참깨는 참고로 여러분 기수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연어가 올라온 남대천 이런 데도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 포인트는 맞아요. 아, 오늘 사랑이가 한 마리 구경이라도 하고 싶다. 어? 왜? 저 뒤에 뛰어서. 거짓말. 이쪽 오른편에. 아, 피라미드잖아요, 형님. 뛰었다고 보라고. 사람 잘하네. 그리고 진짜 여기 누치나 막 이런 것도 살기 때문에. 오, 뭐야, 이 새끼. 아, 개농락하네, 리치 느낌. 누치랑 이런 거 보고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참깨 잡아가지고 참깨 컨텐츠 했어야 되는데, 리바. 이제 어두워집니다. 저희가 야간에 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낮에 보통 여우를 타기 때문에 밤에는 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쉬고 있는 애들을 잡아야 되거든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하는 겁니다. 애꿎은 땅만 찍고 라가리만 개털고 있죠. 분량 뽑는, 어, 저거 뭐야? 어, 좀 큰데? 은어일 수도 있겠다. 우와, 얘네 뭐야? 야, 은어 사이즈 봐라. 은어 여러분 참고로 금어기입니다. 잡으면 바로 럴컹. 눈뽕 죄송해요. 눈이 크다. 어디? 컸어요? 눈이 너무 커. 어? 그러네, 여파 좀 크네. 어, 뭐야 셀카네, 리바. 제 얼굴 한 번 더 보고 좋죠? 어, 저쪽에 떴어요. 여러분, 저기 약간 이렇게 퍼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것도 했습니다. 촬영은 못 했지만 제가 지금 빠졌어요. 아, 나 촬영했어. 형 촬영했어요? 아이씨. 깊다고 했잖아, 내가. 아, 지금 가슴장어 안에 물이 다 들어갔어요. 진짜 최악의 상황인데 이제 시작했는데, 그죠? 일단 계속 가봐야죠. 가봅시다. 요 경계 딱. 아,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또 돌이 아니라 진흙이더라고요. 미끄러졌어요, 이게. 얘기해 줄 거. 형님, 좀 기뻐 보이는데요? 야, 여기 거북이. 에? 늑대 거북이 있다, 거짓말. 어? 우와, 리버코트다. 우와, 개크다. 아, 이거는 형님 퇴치해야 되는데. 여기에 거북이가 있어요. 저 저번에도 거북이 잡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잡지? 이걸로 잡아야죠. 족대로? 네. 얘는 뭐 그냥 잡죠, 형님. 그럼 얘 물지. 물어요. 그럼 못 잡는데? 형님, 그 족대 진짜 하 너무 못 잡네요. 아니, 뭐 거북이 도망가게 두 개인데요. 형님, 도망간다. 기다려. 도망간다. 찢었다. 예, 도망간다. 형님, 빨리 가서 앞에 막아요. 형님, 그거 아무 필요 없. 막아야 돼. 그렇지. 오케이, 들어왔어. 오케이, 들어왔어. 우와.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이거 사이즈 우와. 미쳤는데? 우와, 사이즈 우와. 봐. 지난번에 우리 잡았던 것보다 훨씬 크네. 우와, 이거 사이즈. 이 얼굴보다 커. 이거 그거. 사이즈 미쳤는데, 진짜로? 이거 진짜 크죠, 형님? 어. 이거 제가 잡았던 역대급 그건데? 잠시만요. 리버코트 맞아? 맞을 거예요. 남색은 아닐 거예요. 남색은 이게 배가 검은색으로 막 나 있거든요. 남색은 아니야? 남색이 이렇게 커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즉석으로 동정을 할게요. 일단 리버코트. 얘죠? 어. 얼굴은 리버코트가 맞는 것 같아. 붉은 긴 아니에요, 일단. 어. 그러면은 리버코트가 맞을 거예요. 얘 맞잖아요. 맞아요. 일단 남생이 쳐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남생이가 아닌 게 제일 중요해요. 남생이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얘 보시면은 완전 다르죠. 자, 얘는 생태 결환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빨리 용궁 가는 게 나아. 형이 알아서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역시 까마형이 그때 거북이 때려 부순 거 보고 까마형이랑 잠깐 차단 걸었었어요. 한 달 정도. 그래서 연락을 안 받았던 거구나. 형님. 어. 아, 그러면 진짜인 줄 알잖아요, 사람들이. 일단 얘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우와 진짜 우와. 형님 와 얘 사이즈 진짜 역대다 역대. 내일 처리할게요. 이 형님 나 넘어진데 또 흙탕물 만들어놨네. 걱정하지 마 찍고 있으니까. 지금 안에 물 다 들어가서 굉장히 찝찝합니다. 포인트 위쪽으로 옮겼습니다. 물 색깔이 왜 이래? 와 이거 뭐야? 똥물인데 형님? 아 여기 위에 하수 나오네. 와 오오오오 아하 찍고 있었는데 까비. 일단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물고기 봐 X가 많아. 에? 물고기 봐 안에. 어 뭐예요? 비드 아니에요 형님? 비드 아니에요 물고기잖아. 물고기예요 저거 다? 어 무슨 물고기지? 궁금하다. 근데 또 아야 와 진짜네. 오오오 튀어. 이거 뭐지? 형님 그걸로 한번 떠보세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슬러지가 끼면 여러분 빼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번 떠볼게. 네. 우와 저게 뭘까? 어 옆에 뭐 이상한 것도 있어. 메기 같은 것도 있는데? 뭐야 메기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우와 뭐야? 우와 어... 뭐예요? 이건 아니야 숭어다. 숭어 야 이거 들어갔어. 한 발 잡아서 뒤로 던질게. 네. 오오오 아 어우 손 닦으기 싫어. 우와 저기 날라다닌다 얘들. 죽대로 할까? 해보고 싶죠? 죽대 한번 빨자. 빨아 빨아 다 빨아 주베르. 아 똥물에 들어가기 싫은데 형이 들어갈게. 너 거기 있어. 형이 들어갈게. 넌 거기 있어. 제가 들어갈게요. 아니야 형이 들어갈게. 그래요 그러면 개꿀. 와 개많아 형님. 냄새가 근데 너무 심하다. 형이야 와 막 들어와 막 들어와. 형이 할게. 막 들어와.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이거 뭐야. 숭어 맞네. 아니 이거 뺐다 먹으면 맛있는 숭어인데 절대 먹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죽습니다 이거. 영상 이거 쓰지마. 왜요? 형이 다시 잡아줄게. 유튜버라면 이거 아니야. 아 형님 충분해요. 아니야. 자, 여러분 숭어 새끼 숭어 맞습니다. 새끼 숭어. 얘는 왜 다 여기지? 영상 쓰지마. 형아 잡아줄게. 형만 믿으라고. 알겠어요 형. 형 믿을게요. 잠깐 물에 빠질 때 형이 안 도와줬으니까. 어 이거 봐. 우와 개똥물 들어가는 거다 형. 이거 뭐 구독 좋아요 부탁 바라는 거 맞죠? 아 맞아 그 얘기를 안 했네. 고마워 여러분 구독 좋아요 까방이 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와 왜 미쳤어요? 우와 우와, 우와 이게 뭐야? 블루길처럼 나오네. 이게 뭐야? 야 이걸 유튜브 찍어야지. 우와 대박. 우와 미쳤다 진짜 이거. 대충 봤는데 이 정도. 그러니까. 컨텐츠 바꿔? 형님 이거 제 못 먹어요. 이거 진짜 먹으면 큰일 나요 형님. 얘네 더러. 신부창 고기를 먹어보자. 근데 이거 하나같이 다 숭어입니다. 자 여러분 얘네 방생하겠습니다. 잠깐 나 쇼츠 하나만 찍을게. 자 여러분 다 방생할게요. 와 진짜 형. 우와 이거 안 늙었어. 우와 형님. 우와 장관 하나 얻었다. 이렇게 몰려있는 거 처음. 저도 숭어가 이 정도로 있는 거 처음이에요. 민물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똥물 많이 했으면 정말 너무 좋은 컨텐츠죠. 이거 잡아가지고 어. 먹으면 너무 좋은 컨텐츠인데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이제 이거 네가 들어. 으아 이거 연어 컨텐츠 무조건 성공해야겠는데. 이 영상 아니면 다 외장하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 여기는 물이 맑네. 족대 여기서 빨면 되겠다. 여기는 하수가 안 내려오는 공간인가 보다. 어 깨끗하다. 족대 빨아야겠다. 아 안 빨린다. 롯데다 내 차 타고 왔는데. 와 여러분 연어들이 이런 여우를 타고 올라와요. 말도 안 되죠. 사람도 못 올라오는데 연어들은 여우를 타고 올라옵니다. 자 여우를 타고 올라오면 이 여우리 나옵니다. 여기를 잘 봐야 돼요 형님. 이런데 애들이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쉬고 있는 애들 지금 일부러 그래서 밤 늦게 온 거거든요. 이런데 한 마리 쉬고 있어야 되는데 얘네가 힘들면은 돌 밑에 박혀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3년 전에 봤었어요. 돌 밑에 박혀있는 녀석을 뒤로 못 잡았지만 아니면 오늘 지나가는 형태라도 좀 보고 싶어요. 제발 얼굴이라도 보자. 진짜 몸통이라도 살짝만 보자. 자 여러분 저기 보시 보시면은 저 리발렉이 저렇게 쉬고 있죠. 연어들도 저렇게 쉬고 있습니다. 아 이런데 한 마리 돌아다녀야 되는데. 와 이거 진짜 쉽지 않다. 역시 쉽지 않아 연어는. 진짜 여기로 한 마리만 들어와라. 진짜 몸 날려서 잡을 생각 있어요. 저거 뭐예요? 좀 통통하게 돼. 예. 예. 이거 뭐예요? 베스다 베스. 베스 개새끼들. 잡을 수 있어요 형님? 잡아. 내 잡고. 우리 형님 이런 거 잡는다고 하고 절대 못 잡는데. 잡아 마라. 잡아요. 잡아 마라라고 하는 거 봐. 이거 봐. 아, 없지. 성훈아 편집하지 마라 절대. 성훈아 이거 편집해줘. 어 되게 쏜살같네. 어 뭐야 잠깐... 구라야 형님. 하하 아. 없네 없어 이 리빨래기들 어디 가서. 잔챙이 물고기만 가득가득해요. 오 있다. 야 있다 찾았어. 어 연어다. 연어 연어 일로 들어와. 일로 왜 일로 야, 여기 형님 발 밑에 있었어요. 아니 뒤로 갔어요 뒤로. 아, 일로 들어올 뻔했는데. 아 독대 안 피고 있냐 너. 이걸 어떻게 피고 있어. 독대 피고 있어야지. 저는 보셨나요 영상이 찍힌지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사이즈 한 6-70 정도 돼 보였고. 야, 겁나 빠르죠. 겁나 빠르네. 겁나 빠르네 형님. 잡을 자, 수 있겠는데. 되게 힘들어요. 있어요? 로컬비지죠 뭐. 가자. 제가 봤을 형님이 족대를 드는 게 나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무조건 같이 다녀야 돼요. 아 오케이 이거 벌리고 있어.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푼다. 얘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래 형님 뒤로 빠졌어요 뒤로 그쪽으로. 야 연어 발견했습니다. 진짜 있어요. 와 이게 진짜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구경한 거예요. 저희 2시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오후 10시입니다 여러분. 아 잡는 게 진짜 쉽지 않을 거나 한번 잡아볼게요. 오 여기 있다. 오 여기 있다.
일로 일로 일로. 우와 겁나 커.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도망갔죠? 어. 아 이거 어떻게 잡아? 이거는 이만. 그래요 형님. 아에. 근데 얘 이게 랜턴 비추면은 바로 도망가서. 랜턴 비추면 도망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있다가... 한번 도망가면 저희가 잡을 수가 없어요. 어 있다 형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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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죠 봤죠 형님 봤죠. 얕은 데 있어요. 형님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와 개 커. 형님 아직 저 안에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형님 천천히. 형님 먼저 가면은 제가 여기서 덮칠게요. 형님 둘 앞으로 나와요. 잠깐만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앞에 형. 예, 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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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천천히. 봤어요 봤어요. 예 지금 이 아 턴다 턴다 턴다. 아니 지금 여기 있잖아 형. 여기 있잖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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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뭐야 막 그쪽에서 내려오면 돼. 형님 기회 한 번이에요.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야 진짜 형님 좋게 좀 더 펼쳐. 잠깐만 여기서 여기서 잠깐만 못 펼쳐 지금. 못 펼쳐 여기서 여기 여기서 형님 형님 일로 들어와. 내 키 받고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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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형님! 형님, 나간다, 나간다! 형님, 문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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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반대로 나가! 일로, 일로, 일로! 형님, 형님! 일로, 일로, 일로! 여기지, 여기지! 여기지! 형님! 형님! 야, 내가 울었어. 형님! 잡는다 했지? 진짜 하네! 심장이 지금 쫄깃쫄깃해. 와, 진짜 저 지금, 야! 우와 이거 진짜 바위 밑에서 애가 놀고 있더라고. 랜턴 안 비춰서 그래. 그러니까 저 랜턴 약해가지고. 와 입이 진짜 여러분 입이 말랐어요 지금. 형님 아니야 진짜 최고의 콤비였다. 와 야 올해 최고. 우와 사이즈 봐. 우와 씨. 여러분 한번 닦아서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형님 미쳤어요. 나 이거 진짜 나 개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가운데 들어야지 여러분. 우와 자, 여러분 자연산 연어입니다. 저 진짜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역시 우리 까만 형님. 진짜 콜라보레이션이었어요 형님. 맞죠? 그렇지 맞아. 혼자 우와. 못 잡았다고 이거. 얘네 지금 수컷 같습니다 수컷. 와 이 주둥이 한번 보세요. 원래 은어가 바닷물에 있을 때 완전 은빛인데 민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빨갛게 변한다고 하죠. 아,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와. 미쳤다. 야 거기에다가 원래 민물 연어가 기생충도 되게 많고 한데 얘는 피부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 얘 지금 완전 어제 올라온 얘. 완전 세팅이에요. 와 근데 진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계속 들고 이렇게 찍고 싶어요. 너 진짜 완전 찐이다. 너무 행복해 진짜. 이거 말도 안 돼. 왜냐면 까마귀님은 계속 될 거야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는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사실. 왜 그래? 3년 전에 실패를 한번 했어. 아 이게 경험이 있으니까. 얘네가 너무 빠르고 힘내고 알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니 형님 형님 사랑해요. 키스 한번 갈겨줘. 이 녀석은 바로 킵해가지고 까마귀님이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볼 거죠 형님? 봐야지. 한 마리만 더 한번 보겠습니다. 와 형님 진짜. 와 형님 와 진짜. 형님 와밖에 안 나와. 와. 진짜 와 진짜 와밖에 안 나오죠. 와 이거 진짜 형님 근데 크기 몇 대일까요? 한 뼘 두 뼘 60에서 70. 70쯤 되겠다. 와 이게 바로 우리나라 연어입니다 여러분. 민물 연어. 근데 형님 제 어시스트 괜찮았죠? 너무 좋았어요. 제가 아니, 진짜 이게... 엄청 살살 다뤘거든요. 저는 여기서 애가 밑에 있는데 도망갈까봐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발을 이렇게 해서 그냥 발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야 안돼 가지마 뺑뺑 돌리다가 형이 저기 있으니까 이때 이제 패스 한 거죠. 거기서 이제 형님이 또 들어오자마자 타이밍. 야 나 지금 경찰이 붙잡혀가도 돼. 난 그래도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저 연어 킵해주도록 할게요. 참 마땅한 현실이 저희 조가종이 이거여가지고. 들어가요? 당연하죠. 이거 매달 끝까지 들어가. 마법의 주문 킵하시오. 미안해 이런 취급해서. 너 귀한 놈인데 한 마리 더 넣을 수 있어. 한 마리 더 잡아. 아주 잔인한 사람이구만. 자 이렇게 킵해주고. 아 분명 있을 텐데.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 어두에서 잡는 건 불법이야. 여기 잡으면 안 되겠네. 아니 3년 전에 못 잡을만 했네. 왜요? 저렇게 빠른데 그때 레벨로는 못 잡지. 3년 전에 길거리에 죽어있는 거 먹었거든요. 그런 걸 먹었어. 아 분명히 여기 한 마리 짱박혀 있을 텐데 얘네가 돌 밑에 짱박혀 있거나 이런 가에 짱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구조가 무조건 위에서 봐야 하는 구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는 물살이 너무 세서 지금 바닥이 안 보여요. 아예. 우와, 이 물살 보세요 여러분. 이런데 이끼 바로 밟고 넘어지면 러버니 대성 통고. 아까 연어티트에 사실 미리 사전 예약을 할까 말까 고민했었거든요. 아우, 안 하길 정말 잘했어요. 돈 날릴 뻔했습니다. 자, 여러분, 더 이상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 녀석 들고 가서 까마 형님이랑 같이 맛있게 추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돈 벌었습니다. 연어 축제 안 가도 됩니다. 안 간다 했잖아 내가. 야, 거기 정육 먹어봐. 죄송해요. 죄송해요. 들어가라. 와. 아, 와, 그만해. 와. 야, 이제 와 하면 한 대씩 맞기. 와. 형님이랑 같이 먹으러 갈게요. 라상라상.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연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새벽 야외 촬영이기 때문에 텐션을 조금만 낮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와, 진짜 와 밖에 소리가 안 나와요.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혀가 이게 블랙텅이네, 이렇게 이거. 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내장을 빨리 빼줘야 됩니다. 민물에 들어온 애들은 고래회충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장을 빨리 빼주지 않으면 내장 안에 있는 고래회충이 살로 파고 들어가서 회로 먹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강정을 해먹을 거기 때문에 바로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늘 어때요? 어? 비늘이 없는 것 같아. 알래스칸가? 그쪽에 있는 연어들은 비늘이 몸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 연어의 색깔이 변하는 거지. 근데 어차피 저희 포 떠서 먹을 거잖아요. 점액실만 조금 베낄까요? 그렇게 해서 점액실만 조금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자, 여러분, 이제 롱골을 따줄게요. 다행히 여러분, 얘는 지금 수컷입니다. 그 암컷을 안 잡은 게 정말 다행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럼 또 알이 나왔을 거기 때문에. 그럼 저희도 좀 죄책감이 있어서. 어? 아, 진짜 형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연어 보고 엉덩이가 벌렁벌렁하시면 어떡해요. 방금 이거 불에 터진 소리였죠. 그런가 봐. 자, 여러분, 여기다가 호스를 집어넣고 피를 쫙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잡자마자 피를 빼주는 게 맞는데 와한이라고. 네. 저희가 둘 다 와 정신병에 걸려버려가지고. 자, 여러분, 지금 피는 다 뺐고 얘네가 바다에 있는 거면은 내장 중에서도 좀 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얘네 민물에 올라오면은 기생충들이 좀 많다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살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내장 다 뺐습니다. 저는 머리 챙겨갈게요 형님. 우와, 어때요? 잘 잘려요? 우와, 살봐. 눈 좀 가려주세요. 라삭 삼으러. 안 돼, 안 돼. 아, 씨. 아. 자, 여기다가 킵해서 이거는 내일 먹어볼게요. 우와. 왜요? 엊그저께 잡았던 연어는 살이 빨간색이었거든? 얘는 하얘. 그거는 빨개요, 살이? 진짜 연어처럼? 어, 연어처럼. 우리 먹으면 항상 나오는 그 주황색 그 색이었거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콧물이. 나이 마흔 넘어가면 콧물 나. 존경스럽습니다. 아, 다르구나. 살 색깔이. 괜찮을까요, 형님? 이거 되겠어요? 우와. 야, 연어는 뼈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우와, 역시. 우와, 돌았네 이거.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은데? 약간 민물내 나죠, 형님? 아, 냄새 안 나네. 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프로 유튜버입니다. 바로 혀로 찍었잖아요, 방금. 안 찍었어, 미쳤어? 자, 일단 갈비대를. 어우, 형님. 예술이에요, 지금. 우와. 형님도 지금 좀 잘 되고 있죠? 늘 그러는 건데, 뭐, 늘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콧물 닦아주세요. 라싸. 라라. 라싸. 으쌰. 엄마. 이야, 안으로 딱 잘라가지고. 어우, 살 찌긴 거 봐. 손잡이 만들어주고. 어우, 야. 허기하기 열아차. 허기하기 열아차. 허기하기 열아차. 허기하기 열아차. 허기하기 열아차. 근데 왜 칼질 안 하고 어기야기를 앉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손 다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봐, 다 갔잖아.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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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모레! 자, 얘를 키친타월로 이제 물기를 조금 제거를 해줄게요. 자, 이제 얘네를 뭉툭하게 사각형으로 잘라줄게요. 라사! 사모레! 라삭! 너. 꼬르동!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잘라줬으면 이제 튀김값 버무려야 되는데 상황이 지금 여의치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봉지에다가 넣고 한번 쉑쉑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튀김가루 부어버려. 여기다 안에다가 싹 다 넣어줄게요. 소금. 로글로글로글로글로글로글로글. 예. 이 양반 이거 부셔부셔 좀 먹었구만. 자, 이제 이거 바로 한번 튀겨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형님.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제 바로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름 한번 제가 또 따고 붙잖아요. 그러면서 언언언 하면서 바로 까만 형님 카메라 보시면서 파이어! 와, 이거 여러분 뭐 깍두기 아니에요, 깍두기? 자, 들어가요. 이야, 허이 뭐야?
아 맛있겠는데 형님? 냄새도 기가 막히다. 연어 강정은 진짜 여러분 없잖아요. 못 들어보셨죠? 저도 지금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기대돼요. 자 여러분 지금 다 된 것 같거든요.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꺼야지. 어 형님 꺼졌어요. 다 먹어. 아 이거 진짜 오야. 자 여러분 이렇게 다 튀겨졌는데 이제 이것만 먹기 또 아쉽잖아요. 소스 필요합니다. 생선가슴 뭐예요 여러분? 타르타르 소스. 오우 쉣 더 팍.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초베르. 제트 형이 뭐냐면 연어의 향이 세잖아요 여러분. 근데 연어의 향이 하나도 안 나요. 완전 흰산생선 느낌인데? 응. 연어의 향이 좀 날 줄 알았거든요. 초베르. 이게 확실히 아 난다. 연어의 향이 아까 먹은 쌀은 안 났거든요. 근데 뱃살 주변을 먹으니까 나요. 살짝 나고 그냥 담백하게 먹을만해요. 그리고 부위마다 맛이 너무 달라. 어떤 거는 완전 흰살 생선, 어떤 거는 진짜 연어 향이 나는 그런 느낌. 이런 거 있죠. 여기 약간 이거 뭐예요? 갈색깔. 뱃살, 뱃살. 여기가 연어 향이 세게 나요. 여기가 연어 향이 세게 나요. 와 이거 진짜 너무 뜻깊은 게 너무 힘들게 너무 운 좋게 너무 기분 좋게 너무 말도 안 되게 잡은 거를 맛있게 먹으니까 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힘들게 잡아가지고 먹었는데 저는 아직 은혜랑 내일 대가리를 한번 먹어볼 생각하고 있나요. 그래서 내일 대가리 먹을 때 봐요 여러분. 라삭라삭.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연어 대가리를 가져갔습니다. 대가리로 오늘은 뭘 해먹을 거냐면요 연어 대가리 5분 구이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연어 대가리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연어 대가리로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 대가리를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입쪽을 보세요. 얘네는 구조가 악어거북이랑 비슷합니다. 위에가 이렇게 내려가 있고 아래가 이렇게 말려있는 그런 구조고 이빨을 보시면은 안으로 이빨이 말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먹이를 물었다 하면은 쉽게 나올 수 없는 그런 낚싯바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녀석의 입이 엄청나게 커요. 무섭지? 가짜. 아 하고 있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혀는 누가 더 검해? 너가. 자 그리고 연어의 머리 크기를 보시면은 제 얼굴이랑 비슷합니다. 정말 커요. 자 이제 이 녀석을 바로 손질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머리를 손질할 때 이 아가미를 제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이 아가미를 우라삭 사무라이. 자 이제 이 연어 머리를 반으로 잘라줄 겁니다. 우라삭 사무라이. 자 여러분 이렇게 반으로 갈랐습니다. 신기한 거 뭔지 알아요? 되게 여러분 지금 만져보니까 약간 콜라겐 같아요. 뭔가 색깔이 되게 수박 껍질 느낌이 납니다. 이제 이거를 오븐에 구워줄 건데 이 부분이 또 맛있는 부분이고 또 맛있는 부분이 어디냐? 지금 덜렁거리죠. 이게 뭐냐면 이게 눈알 아니에요. 근데 생선 눈알을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맛있게 먹어 알지? 너 표정이 왜 그래? 성훈아 얘 표정 한번 맛있겠다. 너 표정 잘 차려. 왠 줄 알아?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게 생선 눈알이야. 알겠어? 대가리 겉면과 뒷면 있죠. 자 여기를 롯데다 은혜야 이게 걸렸어. 괜찮아. 왜? 내가 처먹을 거니까 나 혼자 처먹을 거니까 너는 연어를 싫어한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도 연어를 싫어한다고 하니까 하지만 너는 눈알 좋아해? 어. 자 여러분 이렇게 물기 제거를 다 했으면은 오븐대 오시고 라삭 사무라이 종이 호일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연어 두 마리 놓고 자 이제 보통 소금 후추 이렇게 채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양꼬치 시즈닝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질도 한번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꼬치 시즈닝을 거침없이 자 이렇게 다 뿌렸으면 약간의 이제 풍미를 독가주 바질 바로 넣어볼게요. 자 바질은 약간 이제 띄엄띄엄 흔달려라 천보는 같은 느낌으로 자 이제 여기서 기름으로 코팅을 해야 됩니다. 자 기름은 어떤 걸 쓰냐? 네, 내가 하나 둘 셋 하면서 꺼내면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리을로 말해야 돼. 어. 할 수 있어? 어. 여기 보고 해야 돼. 알겠지? 할 수 있어? 한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리을로 하나 둘 셋. 렐렐렐라 렐렐렐로. 분명히 아닌데 글자 하나 빼먹었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두 개가 빠졌는데 다시 해보자. 하나 둘 셋. 렐렐렐라롤롤랄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어떻게 렐렐렐라 롤롤롤라야. 아, 우, 소리 내서 웃으라고, 소리 내서. 한 번만 더 해보자. 오케이. 하나, 둘, 셋! 렉렉렐라 롤렐렐로. 버진을 뺐어. 기름을 많이 코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줘야 오븐에서 타지 않고 잘 맛있게 구워지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바로 오븐기에 넣으러 가겠습니다. 들어가라 닫아버서 230도에서 15분 정도를 해주면 됩니다. 파이어! 자 이제 이렇게 15분 하고 다시 180도에서 5분 정도를 더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일단 초벌하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라삭라삭. 자 완성됐습니다. 열어버려. 와우. 따라라. 이거 더 안 해도 되겠는데? 셰프 맘대로지. 오케이 바로 꺼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연어 대가리 5분 구이가 완성됐습니다. 자 바로 한번 먹어볼 건데 여기 약간 수박 같다는 부분 있죠? 여기는 이게 콜라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콜라겐 맞네. 내 척수야. 아 가끔 노딱이 부는데 다 니 때문이었구나. 자 여러분 일단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즈닝 뿌린 데 있죠? 여기를 살 한번 떠볼게요.
와, 여러분 지금 이런데 아주 지금 뒷면까지 너무 깔끔하게 잘 익었습니다. 자,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초베르. 가시. 다 가신가요? 이분 가시가 향량을 다시 먹어볼게요. 먹뱃. 저는 절대 먹뱃을 몰래 하지 않습니다. 전 당당하게 합니다. 가시가 없는 쪽을 먹어볼게요. 우와, 이거는 살이 뭉그러진다. 얼마나 부드러우면. 먹어볼게요. 초베르. 또 가시 있었으면 좋겠다. 와, 진짜 맛있어요. 너무 부드럽고 육즙이 꽉 차있는 그런 생선이에요. 대박인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살만 봐도 엄청 야들야들해 보이지 않아? 근데 이런 식감을 은혜가 정말 싫어해요. 은혜는 약간 삼치처럼 좀 퍽퍽하거나 고등어처럼 살짝 기름인 걸 좋아하는데 저는 완전 부서지는 그런 가오리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초베르. 와, 진짜 맛있어요. 하나도 안 짜고 시드닝 향이 딱 배이면서 진짜 맛있어요. 최고예요. 잠깐만 여러분, 한번 뒤집어 볼게요. 오야, 여기가 볼살이다, 은혜. 여러분 이게 볼살. 오, 그렇게 나오네. 이렇게 나와. 이게 볼살이야, 은혜야. 볼살이 진짜 조금 나오잖아. 그래서 볼살이 진짜 먹으려고 경쟁을 하는 거야. 맞짱뜨고. 초베르. 아, 진짜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무엇을 먹는 맛이냐면 비비큐 치킨 닭다리살 먹는 느낌이야. 안 씹혀. 잘 질겨. 저 은혜야 이거 먹어보자. 이게 약간 콜라겐 같아요. 턱 밑살인데 은혜는 진짜 정말 싫어하는 그런 식감일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비계 같은 걸 좋아해서 저는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는 간장 찍어 먹으면 내가 진짜 좋아할 맛이네. 지금은 아무 맛이 안 나. 도가니 같은 거야. 지금 딱 도가니 같은 느낌이야. 자, 이제 누나를 한번 가볼게요. 엄청 큰데? 엄청 커. 너 몰랐어? 원래 이래. 근데 이 눈알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눈알을 엄청 좋아한대요. 요거는 근데 여러분 저도 사실 그렇게 막 즐겨하지 않는데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말이 맞네. 소금 조금만 찍어 먹게요. 자, 찍어 볼게요. 초베르. 먹을만 합니다. 근데 엄청 그 눈알 겉에 막이 있잖아. 흰색이 되잖아요. 생선 눈알 하면 거기가 되게 오돌뼈 같은 느낌이야. 약간 찌그덕찌그덕 하면서 부서지는 식감이 있는데 이 식감을 좋아하는 사람들 정말 좋아할 것 같고 나머지는 엄청 물컹한 콜라겐. 은혜는 절대 못 먹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충분히 즐겨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힘들게 연어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먹어봤는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역대급 그 잡았던 것 중에 베스트 중에 베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진짜 못 잡을 줄 알았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에도 이렇게 힘든 거, 대단한 거 이런 거 한번 잡아가지고 한번 충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야 너 빵이요. 마무리해라. 하나 둘 셋 헌터 김이요.